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신표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이병근 정지원 전문가입니다. 예, 시장이요.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눈치 보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외적 변수에서 악재 요인이라고 불릴만한, 즉 안개라고 불릴만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요, 결국은 기관과 지금 외국인의 흐름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역력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처음 봤습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되고 첫 상한가 가는 종목들, 거의 29% 이상 되는 종목들이 오늘 네 종목인가 나왔죠. 제주반도체하고 GT&T. GT&T는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이건 GT&T 같은 경우에는 비콘 관련주라고 그때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요게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호 PNC 우선주 그리고 태양금속 우선주가 상한가를, 예, 30% 보니까 참 시원하기도 합니다. 정재훈 멘토님 어떠세요? 별거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제 말에 부정적인 토를 달고 계신 정재훈 멘토님께, 예, 오늘 시장 상황 마무리, 예,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장 상한가제도 30%가 진행이 되는 첫날입니다. 양시장 모두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지수로만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 0.43% 하락한 2043.5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기관은 여전히 매도로 일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280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각각 800억대와 4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FOMC가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날 이 거래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은 FOMC 눈치 보고 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와 한국전력은 그나마 강보합권역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전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여기가 진바닥일까라는 의문점 좀 생깁니다. 124만 원대 초반 정도가 진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화요일과 수요일장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삼성 그룹주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이 다소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내일과 모레도 이러한 흐름들이 연결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주들의 흐름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길게 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상투권역인가 아닌가 이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BTI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장중에 13만원대 약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일단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1% 정도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705.2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수상으로만 보게 되면 지수 21선을 갭으로 이탈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30억대와 140억대의 순매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개인들만 나홀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누적적인 부분들만 보시게 된다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4월 말까지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5월달과 6월달 즉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역에 있었을 때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갭으로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여기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600포인트대 중반권역까지도 밀려내릴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아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2분기 혹은 2분기부터 혹은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번 변동성장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겁니다. 요 2분기 때 2분기 말에서 3분기 중반권역까지 어떠한 종목군들을 좋은 자리대에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수익률이 좀 달라진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하반기를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거기다가 아마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라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죠. 다행히도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간 종목은 없습니다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들이 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것은요. 지금 신용 물량 때문에 코스닥이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불성설을 떠들고 계신 전문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 물량은요. 어디까지나 기관들이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쪽에서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신용 물량이 많은 것도 코스피 쪽이지 코스닥은 아닙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이 많은 것도 코스피 쪽이지 코스닥은 아닙니다. 신용 물량 때문에 코스닥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걸 바꾸어 말해서 코스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을 기관들의 방어가 약한 것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떨어질 때 방어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를 신용 물량이 많다라고 떠들면서 코스닥이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진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조사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신용 물량은요. 코스피 쪽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신용 대금도 코스피 쪽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레버리지 상품 역시 거의 코스피 쪽에 편중이 돼 있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기관이 방어를 안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면서요. 지금도 종목 장세의 모습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목 장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지수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 때 분할로 매수 전략을 잡아가신다면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리스 사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죠? 일단은 디폴트가 되든 안 되든 안개는 걸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 디폴트가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 인상 시기를 9월로 정하든 내년으로 정하든 일단 이번 주에 어느 정도 FOMC 회의록이 나오게 되면 안개가 거치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 안개가 거치고 난 이후의 장은 어떨 것이냐. 저는 굉장히 강한 상승장을 만들어내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지나보고 나니까 오늘 하루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은 똑같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걱정 저희가 들어드릴 테니까요. 바로 지금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부터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넷을 상담을 해 주셨는데요. 7,000원에 30%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SNS이 추천드리고 난 이후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또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선을 한번 꺼볼게요. 여기서부터 급등세가 한번 나오고 한참 동안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자, 여기를 따져본다면, 지금 이 4월 달부터 거의 그해 11월 달까지니까 한 6개월 가까이를 끌다가, 6개월 가까이를 끌다가 그때부터 급등세를 또 출회를 시켜놨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여기서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고점을 찍은 구간을 딱 비교해 보자면 지금 2015년도 1월 달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점에서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폭, 그러니까 8월, 7월에 8월이 되겠죠. 그때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간적 조정이 끝난 시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진다면 지금은 굳이요. 글쎄 이게 6,300원대면 박스권 하단까지, 즉 지금 지지대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굳이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IPv4, IPv6로 계속 교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건데 크게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차분히 기업적 어떤 성공을 바라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전기술을 매수하셨네요. 45,00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전기술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자리대에서 뭐 손절 라인대는 뭐 이미 좀 지나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리원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폐쇄 조치가 좀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 뭐 한전기술과 한전KPS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선진시장에 대비해서 한전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 자립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이 높이 쳐져 7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가 있겠지만 크게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썩 좋진 않았지만 2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42,000원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4만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 좀 더 기다려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788님. 우리 조명, 4230원에 10%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꼭 상담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스마트 LED와 관련해서 우리 조명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5년도 초반이었는데요. 지금 그 1500원대 구간을 뚫고 단숨에 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따라붙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여기 아랫길이 열려있다는 것이 조금 찝찝합니다. 그래서 3900원대까지 아랫길이 열려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어디까지 들고 가는 거냐를 묻는 것보다는 저 구간에서 내가 잘 버텨갖고 또 수익이 올라올 때까지 견딜 수 있겠냐를 먼저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파세요. 그런데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싶으면 일단은 3,900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3,900원 떨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콜마를 매수하셨네요. 52,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8일에도 상담을 받았는데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네요. 제가 좀 보도록 하죠. 오늘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일단 오늘 절반 정도만 좀 매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정도 일단 8일날 상담을 해줬던 그 부분들은 21선 기준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박스권으로 좀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박스권으로 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섰다라면 이 폭만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윗꼬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30분봉을 보시게 되면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올라간 부분들의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오늘 절반 정도를 좀 매도를 좀 챙겨놓고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완전하게 익절 처리할 때는 10만원 10만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전량 익절을 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이게 된다면 13만원 요 자리대 요 자리대가 그 저항자리대가 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자리대에서도 일단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FTN인데요. 예. 제가 그거를 며칠 전에 예. 매도를 한다는 게 다시 매수가 돼버리는 바람에 배가 돼버렸어요. 50%가 돼버렸어요. 그 가격은 3,454원인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래나 싶어갖고 예,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FTN이는 꼭 지금 어떤 마스크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실제적으로 나노 섬유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세가 있지만 테마를 타고 올라온 것들은 반드시 테마의 어떤 가격 형성대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급락은 나오죠. 그런데 예. 지금 구간에서 굳이 팔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 서울 지역에 한번 와보시면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마스크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 요새 편의점이나 약국을 가보다 마스크를 잘 안 팝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많이들 사갔다는 얘기죠. 품절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더 간다라고 본다면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개념인데 그 창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이런 공해들이 심해지고 하니까 소모성이면서 일회용 부품인 마스크를 슈퍼나 약국에서 많이 찾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저는 조금만 더 들고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 굳이 마스크 아니라도 지금 나노섬유 때문에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조금만 더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좀 늦게 따라 붙으셨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조금 더 들고 와보시면서 그런 주가의 행방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빙그레요. 빙그레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85,000원에 30%요. 85,000원에 30%?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여름 수혜주일 것 같고요. 제가. 네네. 한번 그 급등 나오기 전에. 네. 좀 모았었는데, 그때 제가 며칠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그때 빙그레 한번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네네. 그때 8만 원 초반이었을 때 그때 네. 한번 손절할까 하다 방송에서 마침 이 종목 다른 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네. 그분이 그냥 그때 마침 상담을 하시고 계셔서 네. 그냥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냥 기다려 보시라 홀딩 하시라고 하길래 저도 그냥 홀딩을 했거든요. 그때 한번 팔으라고 했다가 그냥 손절 네. 하려고 했다가 네. 또 오늘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좀 당황스러워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2분기 이게 이른 네. 더위로 인해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그 혹시 바나나 마두유 좋아하세요? 예, 좋아는 안 하는데 그게 반응이 좋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주가에 대해서 반영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쪽이라든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 이쪽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게 섬유 의복 쪽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료 쪽이 제일 약한 그런 흐름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중국에 관련돼 있어서 이 수혜를 받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이나 이쪽은 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고 섬유 의복 쪽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 빙그레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족했지만 2분기 때는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8만 5천 원짜리대에서 비중 30%를 좀 매수를 하고 갖고 계시는데요. 예. 저는 이거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가가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예. 정말 7만 원대까지 지지라인 대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7만 3천 원에서 뭐 7만 4천 원 정도 대까지 밀릴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게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크게 변동력이 최근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정보 좀 쭉쭉 지켜봤다 조금씩 담았다가 네. 그때 한번 매도 타임을 놓쳤다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단 이게 네. 고점 권역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빠졌거든요 이 친구가. 네. 이게 사실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빠지는 거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하기가 조금 한 박자가 늦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무엇 때문에 빠질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딱히 이게 이유를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조금 보유를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보유를 해보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그냥 손절하고 나오기는 조금 아쉽다.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여기서 손절하고 나오기에는 좀 아까운 주식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예. 조금만 더 보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다시 또 전화 드려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코론 글로벌. 예. 22,550원에 한 20% 갖고 있거든요. 22,000? 550원. 550원. 네, 20%. 비중 20%. 딱 고점에 오르셨다, 그죠? 네. 아, 너무 기운해서 예. 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요. 이게 22,500원대 저항이 있다고 한번 그때 분명하게 종목 상담을 할 때 들었었는데 그게 참고가 안 되셨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예. 요 선 자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300원 정도 되는데요. 예. 요게 지켜주면. 네. 다시 재상승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길게 횡보가 나왔다가 재상승이 갈 수도 있고요. 예. 바로 재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흐름으로 보면 바로 갈 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한 가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18,000원에 예. 한 10% 매수한 거는 예.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18,000원에요? 예. 그렇죠. 일단은 지금 여기서 더 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요. 네. 이게 지금 매물 수확대가 없어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들을 보면 전에 거래량보다는 훨씬 많이 좀 수반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당장 보내겠다는 의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한 3개월 적금, 3개월짜리에서 6개월짜리 사이 그 적금을 안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그죠? 그 정도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안 편하시겠습니까? 주식 뭐 그래 짧게 보세요. 좀 길게 보세요, 언니. 짧게 봐갖고, 여기 짧게 봐서 주식을 짧게 보거나 분산 투자한 사람 중에 돈 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돈 안 벌리는 방법을 쫓아가시려면, 그건 돈을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이거 감자 될 때부터 지고 있다가 감자 되는 상황까지 끌고 온 거예요. 따지고 오면 한 3년 된 거죠. 아하, 그럼 손해가 크시겠다, 그죠? 그렇죠. 조금 더 들고 와보셔야 돼요. 이왕 이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계속 지난주에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최근에 보면 트리거 현상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구간에서 그만큼 오래 기다리셨는데 또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된다. 결국은 지금 이,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이 또 가게 됐을 때는 더 이상 잡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그러면 예상 금액은 얼마까지 간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다음번에도 이 자리에 또 오면 22,000, 뭐, 500원이죠. 그 이상 올라오게 되면 또 한 번 또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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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푸시고요. 조금 더 중장기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예, 예, 답답하셔도 수고하셨습니까? 예, 너무너무 답답해서. 예. 자, 예, 전화 주십시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아. 이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자, 오늘도 김보람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네,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입니다. 우려했던 변동성 확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잠잠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도 큰 감소 없이 무난한 모습인데요. 당장 현재 시간으로 16일부터 미국의 FOMC 회의가 시작되고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0.6% 하락한 2,03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41포인트 부근이었는데 장중에 2030선대까지 밀렸다가 장중에는 그래도 2048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2040선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현재 주가도 204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6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수치인데요. 이어서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망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10억 원 정도 매수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12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쯤에서 반등하루 만에 삼성전자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0.8% 하락하면서 126만 원대로 진입하고요. SK하이닉스가 1% 하락입니다. 현대차는 0.3% 상승.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서 7%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8% 하락입니다. 삼성 SDS가 2.6% 내리고요. SK텔레콤도 하락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마감 예상 지수는 70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정도의 비교적 큰 낙폭인데요. 오늘 출발이 709포인트였습니다. 장중에는 710선 위로도 올라갔기도 했었는데요. 장중 그럼 살펴봐 주시죠. 다시 71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705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706포인트로 0.8%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이 280억 원 정도 매수이고요. 외국인 쪽에서 40억 원 정도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5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일단 현금화하자라는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큰 변동폭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 5% 하락이고요. 동서가 2% 하락, 메디톡스는 4%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E&M이 0.7% 상승, 하지만 삼성아르네스는 15% 조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 소식에도 시큰둥했던 증권주,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첫날에도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삼성증권이 2% 하락이고요. 다른 증권주들도 3%에서 8% 정도로 좀 크게 밀리는 종목들도 오히려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여행주와 그리고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잇따라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자 주가에 바로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6% 하락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5% 하락합니다. 하나투어, 무드투어까지 모두 2에서 3%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주와 마스크주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원생명과학이 23% 급등하고요. 파루가 11% 급등입니다. 마스크주인 오공과 KM 마찬가지로 6%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폰 확대 시행 첫날이기 때문에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을 한편에 모아봤는데요. 먼저 오늘 태양금속 우선주가 가장 먼저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29.6% 오르는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삼양홀딩스가 상한가, 제주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산서글라스가 14% 하락이고요. 솔고바이오는 1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시장은 조금 변동성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 국면은 결국은 글로벌 쪽에서의 불안감, 대외 변수적 요인들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르스에 대한 공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르스가 결국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늘 지나왔던 사스라든가 이런 공포 때에서 늘 극복을 해왔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메르스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메르스로 인해서 급락이 나와서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재현 멘토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시장은 별거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42.32포인트 약 0.48% 하락 마무리가 됐죠. 여전히 이 FOMC에 대한 눈치보기입니다. 일단 16일과 17일 FOMC 회의가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가격 제한폭에 대한 확대 첫날이기도 했었죠. 여기에 따라서 뭐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한가 개수는 하나도 없었네요. 양시장 모두 통틀어서 상한가 개수가 7개 정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대체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보다는 뭐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0.92% 밀렸습니다. 705.8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외국인 쪽과 기관 각각 71억과 295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개인적으로 30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전개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제 어닝 시즌 즉 실적 발표 때 되겠죠. 그때의 변동성은 아마 상당히 크게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을 필히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21선을 갭으로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21선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700선 이하 권역으로 이탈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단 작은 박스 권역으로 보게 되면 695포인트 때 큰 박스 권역으로 보게 되면 다시 660에서 650 정도 때까지 큰 박스 권역으로 좀 생각을 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5월달 6월달 이 박스 권역일 때 개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수급이 좀 좋은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늘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통도 주지만 힌트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앞으로 이 시장이 펼쳐질 성장성이 있는 시장인 것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품죠. 그러다 보면 수익은 결국 크게 못 내고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잡지 않으면요 결국 위에서 따라붙으면 결국은 그것도 역시 단기 매매입니다. 길게 못 치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집중 투자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종목들을 잡아가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
3153-2611번에서 1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전화 많이 주십시오. 자, 문자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1500원에 비중 40%. 매도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 이렇게까지 보내주셨네요. 매수가가 1500원이에요. 1500원 자리대인데 증권주의 흐름들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실적에 대한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2분기 때도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증권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가 밀려 내려옴으로 인해서 SK증권 혹은 증권주들을 대체로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보유를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빠진다라면 1400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1100원대 초반권역까지 일단 밀려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 이유가 좀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자리대까지 설사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지 마시고 여유있게 좀 보신다라면 일단 수익은 충분히 좀 내고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1차적으로 17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전구점권역이죠. 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기획인데요. 매수가가 24,000원에 40% 언제 매도해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24,000원. 24,000원에서 지금 거의 폭락을 맞았는데요. 결국은 이 제일기획은 지금 어떤 경기 상황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우리가 한참 뭐 물건이 잘 팔리고 경기가 좋으면 마케팅 비용에도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해서 물건이 판매량이 저조하게 되면 어디부터 가장 먼저 줄이느냐 하면 향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광고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이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파실 구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글쎄요. 계속 꾸준히 지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2만원 이상 부근에서는 분할 축소를 좀 비중 축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도로.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하단 권역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지지대 하단 권역까지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또 한번 크게 출렁인 15,000원대 이하를 터치 그러니까 16,000원대 이하를 터치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지금부터 한 1,650원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심적 부담이 생기실 것 같은데 예,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까지는 전략을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이상 되면요 비중을 줄여서 축소를 해서 조금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할 것까지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일단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다날이요. 다날이요. 예. 매수가가 11,800원이고요. 비중은 30%예요. 11,800원에 30%? 예,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핀테크주는 좀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네. 예, 매수한 거거든요. 11,800원짜리 때 예. 자, 일단은 다날이라는 기업이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쪽과 같은 업종이죠? 단일 같은 경우 전자결제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단일 같은 경우는 다른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리고 했었는데 네. 단일은 전부터 일단 미국 시장에 진출 시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미국 시장 쪽에 이제 시장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예. 중국 쪽과도 제휴를 맺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 미국 쪽과 중국 쪽에 같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사업이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느냐 아니면 올라가지 예. 못하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을 보시게 되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왔었어요, 사실. 네. 예, 근데 이 다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썩 좋게 나오는 그런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 쪽과 중국 쪽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 흐름은 실적하고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네, 그러면 좀 더 갖고 있어도 될까요? 조금 더 가지고 계셔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네. 일단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다가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뭐 미국에 대한 혹은 중국에 대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거나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늦지는 않으니까 지금 상에서 조금만 더 그냥 보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금호석유요. 금호석유? 예. 매수가는요? 11만 8천 원이요. 11만 8천 원? 예. 비중은 얼마 되세요? 50%입니다. 50%? 산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어머니, 왜, 최근에도 제가 왜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 정유, 조선, 화학, 철강, 이런 게 다시 잘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방송을 안 보셨죠, 어머니? 그때 못 봤어요. 방송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얘기 드렸는데. 계속 얘기 드렸는데, 참. 그렇게. 미안합니다. 그때만 좀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저 선주는 들은 적이 있어요. 사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금호석에도 마찬가지로요. 자동차의 그 타이어 아시죠? 바퀴. 예. 예. 그 원료를 또 금호 타이어에 공급하고 이런 회사예요. 예. 그죠? 그런데 지금 금호 타이어도 별로 좋지 않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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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건 어떤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9만 원 부근인데 9만 원 이상 올라오면요. 이게 한 시일은 조금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어머니. 시일은 한 또 몇 달간 기다리셔야 되는데 9만 원 이상 올라오면 비중 축소를 해서요.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십시오. 예. 예.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실 자리 때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또 저가에서 초과매수해서 아니요 좀 더 오르면 팔고 다시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참. 지금 좋은 종목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크게 느릴 종목들을 물타기에서 빠져나오시겠다는 전략보다는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예. 그냥 이제 그 돈으로 다른 데를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마음이 안 좋네요. 종목 하나 드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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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SM. 네. 35,500원. 네. 10%. 35,500원에 10%요? 네. 어머니, 소녀시대 아세요? 소녀시대. 예. 아세요? 네. 엑소는요? 잘 몰라요. 아. 혹시 아는 노래 혹시 있으세요? 아는 말이 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우 연예인들 상당히 많아요. 소속 가수들이. 근데 네. SM의 주가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YG엔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죠. 네. SM도 많이 못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네. 근데 한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크게 좀 보게 되면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화. 일본에 공연을 많이 하죠. SM 같은 경우. 그죠?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 좀 보시게 되면, 지금 SM이나 YG엔터가 이 캐릭터 상품이나 뭐 이런 물건들을 사업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내수 경기가 이 메르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다행인 건 그렇게 그 부담스러운 그 가격대는 아니에요, 어머님이. 네. 3만 5천 원짜리 대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세요. 그죠? 네.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3만원짜리 때는 안 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네.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여유있게 보실 수 있으면 그냥 좀 가지고 가세요. 네. 네. 좀 가지고 갔다가 수익을 내고 좀 나오고 파시고, 만약에 3만원짜리 때가 종가상 깨졌다고 깨졌으면. 네. 그때 전화나 문자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추가 매수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네. 아시겠죠? 그러고 리모트를 부탁했는데 중복된다고 그랬거든요. 언니, 저는 한 종목밖에 안 해드려요. 참고로 리너스는 매도 사인이 나왔어요. 신호가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네. 그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아, 이번 주에요. 아, 여러분들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뭔가 모를 답답함,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느꼈는데요. 그걸 제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는요. 서울 백범 김구 교육관입니다. 김구 선생 교육관인데, 여기 김구 교육관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된대요. 그 지하철 6호선요. 그 효창공원 암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효창운동장 방향으로 도보 약 한 700m 가시면 이 백범 김구 교육관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 교육관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날은 일요일 날은 오후 또 2시입니다. 똑같은 오후 2시인데 유한타 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입니다.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또 강의를 하는데요.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하반기 지금 여러분들 불안한 부분들 제가 말끔하게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은 주초까지는 제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도요. 그러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 얘기 드렸으니까요. 주 후반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서서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